짠!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민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계곡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캠핑장 그리고 노지 붙어 있는 계곡들 그리고 노지 사이트 좀 분위기 좀 한번 보고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는 주소는 가평군 가화로 2865-51 요런 주소밖에 없어요.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근데 여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턱이 높아서 제 팰리세이드도 앞에가 좀 어저께 살짝 긁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긁히는 자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옆으로 내려오셔야 되고 굉장히 많이 긁힌 자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여기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노지 캠핑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사이트가 이런 산속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사이트고요. 이 옆쪽으로 그 계곡이 있어서 계곡 소리가 막 들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샌드위치 휴일이라서 좀 안 쉬는 분들도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캠핑을 하고 계시고, 여기가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저쪽에 화장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개수대는 없지만 화장실은 또 있어서 노지에서 가장 불편한 화장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예약, 여기 이쪽 라인들 캠핑장들이 다 예약이 힘든데 여기는 또 예약 없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대신 또 자리가 차면 굉장히 또 캠핑하기 힘들다, 그런 단점도 있고요. 이쪽에서 계곡 소리가 들려서 이쪽으로 일단 한번 가볼게요. 뭐가 있는지, 계곡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 저쪽의 화장실은 고장이 났고요. 이쪽 화장실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상태는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 노지가 다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숲속에 있는 그런 노지라서 상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여드리기 힘들 정도로 안 좋고요. 여기는 계곡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네요. 여기는 낭떠러지 이런 데라서 계곡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데, 뭐 다른 쪽으로 내려오면은 여기도 굉장히 놀기 좋은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굉장히 좋네요. 화장실이랑 물을 좀 해결하시면 여기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사이트. 확실히 계곡이 옆에 있어서 바람이나 이런 것도 산들산들하고요. 계곡 저기 산 속에서 캠핑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네.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다. 여기로 완전 내려갈 수 있네요. 여기는 이제 시냇물 졸졸졸졸. 시냇물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데입니다. 여기가 발 담그고 또 놀기 좋네요. 여기도. 괜찮다, 여기도. 사이트 괜찮네, 여기도. 노지로. 자, 이렇게 첫 번째 노지 사이트 보여드렸고요. 계곡도 잔잔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다음 사이트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장소입니다. 여기는 올레유 캠핑장이에요. 올레유 캠핑장이라고 이제 상류 쪽에 있는데요. 여기는 애들 발 담그고 놀기 좋을 만한 그런 사이트들이 좀 있네요. 올레유 캠핑장도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크네요. 사이트가 저 안에까지 이렇게 있고 놀이공원도 있고 저기부터 해서 저 끝에까지 있거든요. 굉장히 크네요. 규모가 굉장히 크고 좋네요. 여기 보시면은 발목에서 무릎 정도 오는 그런 계곡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이쪽은 좀 깊어요. 이쪽은 여기가 이제 메인인 것 같은데 이쪽이 조금 깊게 놀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튜브 타고 노시고 그러고 있네요. 네, 여기도 굉장히 좋은 계곡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가평은 뭐 계곡이 다 유명하죠. 네.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냥 돌아다니다가 좀 괜찮은 계곡들이 보인다, 여기 제가 운전하는 길에 보인다 이러면은 그때 들어가서 볼 거고요. 막 다리를 건너가서 뭐 예약한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거기는 이제 또 가기가 힘들어서 제가 차를 타면서 다니면서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사이트 웬만하면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보이면 패스. 잘 뛰네. 여기가 뭐 여러 좋은 계곡들을 많이 가봤지만 여기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다이빙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한 2m에서 3m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다이빙도 할 수도 있는 그런 깊은 계곡도 있고 유속도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쪽은 유속이 좀 빨라요. 이쪽에는 유속들이 저쪽 위에도 그렇고 좀 위에는 좀 유속이 빠른데 여기가 유속이 느려서 수영하거나 이럴 때 밀려가지가 않습니다. 수영 좀 하는 아이들은 이제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이 차갑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어저께 오늘은 일단 물이 차갑지가 않아서 계곡물 들어갔다 오면 입술 파리지 그러는데 그런 애들이 거의 없어요. 저렇게 그냥 다이빙을 합니다, 아이들이. 여기는 진짜 가평 내에서 원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와, 이런 계곡이 가평에 있었네요. 와, 진짜 짱이야, 짱이야.
여기 물소리 펜션, 물소리 캠핑장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도강을 해서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아, 여기가 굉장히 작년에 핫했던 그런 곳이네요. 여기를 한번 오고 싶어 하긴 했었는데. 지금 차를 돌려 나가는 길이고요. 여기가 밤나무 계곡 오토 캠핑장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굉장히 핫했어요. 여기 이제 하루에 3만원 이렇게 길을 건너서 오시면 되고 캠핑을 저렇게 하고 계십니다. 캠핑을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제 계곡 발목까지 정도 오는 이런 계곡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용소 계곡 보죠. 용소 계곡인데 용소 계곡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고요. 이렇게 내려가시면 이쪽에 작은 물줄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야, 여기도 물놀이하기 진짜 좋네. 텐트도 쳐놨네요 저기다가. 그늘망 텐트로 쳐놨고. 저 밑에는 시커멀 정도로 엄청 깊나 봐요. 네. 그래서 저 위에서 다이빙을 보통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사람이 많지는 않네요. 저 밑에는 진짜 깊네요, 진짜. 와. 이 높이가 거의 한 4m, 5m급 되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많이 뛴다 그러면 한 5m급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다이빙을 해도 저 밑에는 너무 깊어서 부딪히거나 이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너무 깊어서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야. 근데 여기 진짜 좋긴 좋다. 배 타거나 스노클링 하거나 이럴 때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좀 내려오는 동안 굉장히 좀 많이 걸어야 돼요. 많이는 아니고, 위에다가 차를 대놓고 그리고 걸어와야 됩니다. 예, 저쪽이나 뭐 저는 저 위쪽에다 세워놨는데 이렇게 대놓고 그리고 걸어오셔야 됩니다. 이 길을 이쪽 돈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막아놓고 저쪽 주차장이 있었네요. 제가 저쪽에 들어갔는데 길을 막아놨길래 다시 돌아 나갔는데 여기서 저쪽에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자리가 있으면 저쪽에 대시고 저쪽에서 건너오는 길이 있거든요. 다리가 그거 다리 건너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계곡 풍경 캠핑장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캠핑장 갔었어가지고 그 영상으로 한번 계곡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끼가 굉장히 많이 껴서 돌이 좀 약간 미끄러웠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계곡은 좋았습니다.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저기까지 올라오려면 무슨 진짜 한 달 동안 비가 엄청 세려박아야 저기까지 올 것 같아요. 네, 엄청 높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물 한번 담가봅시다. 어우, 우후! 야, 이쪽은 깊겠다. 진짜 안 차가워? 진짜 안 차가워? 손바닥이 들어. 미쳐버려, 진짜. 깊다. 아니네. 그 위쪽이가 좀 좋은 것 같아서. 오씨. 야, 너무 미끄럽다. 너무 미끄러워, 너무 미끄러워.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못 가겠어. 너무 미끄러워. 여기는 청담 캠핑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쪽에 명지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계곡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니까 마치 그 유튜버가 생각나네요. 계곡은 짱골짱골. 여러분은 지금 계곡 전문 유튜버 계곡은 짱골짱골 보고 계십니다. 계곡물 조심.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고요. 우와, 여기도 좋다. 이야, 여기 좋다. 와, 여기도 좋네.
이야, 여기 괜찮다. 2m는 조금 안 되고, 아, 그러시구나. 저 가운데는 2m가 조금 안 되는 깊이도 있다고 하네요. 저 아래가 깊고, 다이빙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끼는 좀 많이 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놀기는 되게 좋습니다. 넓고, 넓고 되게 좋아요. 저쪽도 그렇고. 여기도 진짜 좋네. 와. 여기 배 타거나 그냥 스노클링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부유물이나 이끼들이 좀 많이 껴 있긴 합니다. 아, 그래도 꽤 괜찮은 물놀이 장소네요, 여기도. 와, 좋다, 좋아. 혹시 여기서 캠핑하세요? 여기 뭐 시설은 좀 어때요? 아,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아, 시설은 간이로 거의 다 해놨다고 하네요. 이 계곡 보고 오는 거기는 한데, 그쵸? 야, 좋긴 하다, 여기. 이런 계곡 캠핑장은 사실 여름에 계곡 물놀이 하러 오잖아요. 그걸 모르겠어요. 시설이 좋으면 더 좋겠지만, 시설이 안 좋아도 이렇게 좋은 계곡이 있으면 한 번쯤 올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 저거 계단 내려왔다 왔는데 힘드네. 저는 오늘 계곡만 보여드리고, 시설이나 이런 거는 유튜버 분들 시설 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러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굉장히 좋은 장소가 이렇게 있길래, 계곡 앞에 뷰도 굉장히 좋고 좋은 장소가 있길래 봤는데, 여기가 108 유원지 주차 공간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야영 및 차박을 일체 금지한다고 합니다. 피크닉을 뭐 해도 되죠. 뭐 야영은 아니지만 그냥 여기다가 간단하게 테이블만 펴놓고 포장해 가지고 와서 드시고 뭐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뭐 캠핑 하시는 분도 좀 계시네요. 보면은 사이트가 이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 끝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계곡 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좋다. 차박하지 말랍니다. 야영도 하지 말고요. 야영 하시는 분 계셔 지금 저기에. 네, 입구인데 입구에다가 이렇게 아주 가지런히 쓰레기를 버리고 그러고 가셨네요. 이러니 막히는 것 같아요. 이러니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또 했고, 저렇게 쓰레기를 또 버리고 가고. 아, 꼭 하지 말라는 사람이 더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는 것처럼, 아, 꼭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쓰레기까지 꼭 버려요. 그래서 문제죠. 네. 여기는 호수 유원지라고 하네요. 와, 근데 여기 이 다리를 지나오면서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세웠네요. 네. 여기가 저렇게, 이야, 여기는 완전 거의 뭐 강 수준으로, 좁은 강 수준으로 계곡을 넘어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물도 이제 깨끗해 보여요. 굉장히 좀 맑아. 아래가 바닥이 다 보이고 맑습니다. 와, 저쪽에는 깊어 보여요, 되게. 여기 진짜 좋다. 되게 좋아요. 저쪽 끝에도, 이쪽 끝에도 되게 좀 넓은 그런 강이 있습니다. 되게 좋네요, 여기도. 여기도 요 앞에가 이제 사이트인데, 이 나무로 되어 있어서 이쪽은 그늘이 싹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철 뭐 성수기나 이럴 때는 요 뒤에도 찰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여기는 나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진짜 덥겠죠? 네, 그래서 예약을 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넷가 주차장이라고 하네요. 다리 위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괜찮은 곳이 좀 있어가지고, 저 위에는 연인산 온천 리조트래요. 네, 근데 여기 이쪽이 이제 물놀이 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유속은 좀 있는데 낮아가지고, 그리고 저쪽엔 좀 깊어가지고 보트놀이도 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도 좀 있고, 유속도 좀 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배 타고 보트 타고 놀면 텐트가 여기 되는지 모르겠어요. 반대쪽은 또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또 나오고요. 차를 가지고 저쪽 가가지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주차장 입구가 저쪽에 있는데, 주차구역이 한 대당 자리에 하나씩 이렇게 있고. 근데 캠핑은 안 되죠? 돼요. 캠핑도 돼요? 네, 야영 쪽에 야영 들어. 야영장 이쪽에 있고. 네. 아, 그래요? 캠핑은 얼마예요? 7월 이전에는 25,000원. 25,000원. 성수기에는 35,000원. 아, 여기 샤워장도 있고요? 샤워장은 없어. 샤워장은 없고. 전기는 있어도 샤워장. 전기는 있고.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가서 구경 좀 할게요.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면은 또 여기 야영장이 또 있다고 하네요. 아, 저런 식으로 그냥 옆에다가 치시나 봐. 주변 이쪽도 꽤 깊은 그런 위치가 좀 나오네요.
야, 여기도 괜찮네. 여기도 꽤 깊은 쪽이 있어요. 계곡이 꽤 깊고, 여기 유속이 여기는 좀 빨라요. 여기는 이런 데는 좀 조심해야 되고. 야, 좋다, 여기도. 야, 이거 봐요. 괜찮죠, 여기도. 여기도 꽤 넓은 폭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계곡입니다. 햇볕도 쬐니까 엄청 멋있네. 대신 이쪽은, 이쪽으로 오면 조금 위험해요. 이쪽에서 푹 빨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럼 돌이 있어가지고 좀 위험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그냥 주차 공간에 캠핑을 한쪽씩 하나 봐요. 이렇게 사이트가 있는데, 한쪽은 텐트, 한쪽은 이렇게 자동차, 이런 식으로 캠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기도 이렇게 있어요. 이쪽이 이제 메인. 여기가 아까 그 다리 위에서 봤던 물놀이 스팟이에요. 튜브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도 저렇게 있고, 제가 아까 봤던 다리가 저 위에입니다. 그래서 깊이랑 이런 걸 한번 볼게요. 폭, 경폭이랑. 여기는 좀 깊어요. 한 2m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저 위에서 다이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는 사람들은.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아, 덥네. 여기도 좋네, 여기도. 여기도 좋은 게, 이렇게 우리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따로 나와 있어서 얕은 물, 이런 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겁도 많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서 여기서 앞에서 놀고. 그리고 저쪽에는 또 물이 좀 차갑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약간 고인 물이라서 물도 좀 따뜻하고. 네, 그런 물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아들. 그래서 이런 물 좋아하는 아이들은 또 여기서 놀고, 좀 깊은 거 좋아하는 애들은 좀 저 앞에서 놀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예약도 가능해요? 전화번호로 예약하는 거예요? 예약은 없어요? 주말에는 꽉 차죠? 고맙습니다. 헌착순이라고 합니다. 헌착순. 다음은 백두니, 뭐 예쁜 펜션마을, 엘리시아타운, 연인산 산촌마을 이쪽 가는 길인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마지막 스팟이고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 노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위에 보면은 저기 화장실도, 깨끗한 화장실도 있고요. 일단 한번 저쪽으로 한번 가보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위에 저렇게 그늘막이 쳐져 있는 스팟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캠핑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 반대쪽에도 이렇게 지금 캠핑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다리를 건너와서 이렇게, 저는 차를 잠깐 저기다 대는, 차를 주차는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앞에도 공간이 좀 몇 개 있기는 한데, 일단 이렇게 걸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대신 짐은 옮기셔야 돼요. 여기 주차 공간이 있기는 한데, 여기 주차는 문을 막아놔서 주차는 안 됩니다. 저쪽에다가 텐트를 치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와, 여기가 한 무릎 정도? 지금 아이들이 있는 데는 여기 허벅지 정도 오는 데가 있고요. 저 가운데는 1m 50에서 2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가운데는 굉장히 깊습니다. 위로 화장실 한번 가서 볼게요. 여기는 화장실이 최근에 지어져서 굉장히 깨끗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화장실 이용하는데 6월 말에서 7월경 개방돼 있는데? 개방돼 있네. 화장실 깨끗합니다. 맨 위에는 이런 사이트도 있어서 여기도 제일 좋죠. 이런 자리도 있고. 네. 끝에는 저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가고 이렇게. 와, 좋다. 엄청 좋네. 여기 뭐 거의 노지 사이트 중에서 여기 탑인데, 자리만 빨리 잡으면 여기 좋네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이렇게 놀고. 야, 여기도 진짜 좋다. 무료니까 또 화장실 있지. 화장실 깨끗하지. 여기 강추드립니다, 여러분. 강추. 저도 여기 나중에 와서 한번 캠핑하고 싶네요. 여기 노지, 무료 노지 한번 와서 같이 캠핑하실 분 댓글 남겨주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 진짜 추천 강추드리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게 가평, 계곡이랑 이런 것들, 캠핑장, 계곡 이런 것들 약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렸는데, 야, 좋은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역시 계곡, 여름에 계곡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계곡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짱캠핑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바!